자, 2018년도 7월 13일 걱정이 앞서리 금요음악 캐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곡목은 호수공원 주제곡으로 만든 저희 곡입니다. 이 곡이 불려져서 많은 시민들이 이 고양시의 이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이 걱정이 부돌이의 통기타의 이 라이브 공연을 함께 구경하는 좋은 시간, 힐링하는 시간,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예, 제가 부터입니다. 일산 호수문으로 세워로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빠져보실 시간입니다. 예, 저희 이제 시그널 곡 했고 첫 곡은 예, 오늘 별로 안 해봤던 노래인데요. 다섯 손가락의 풍선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 팀이 불렀어요. 예, 최초는 다섯 손가락이 불렀는데요. 예, 완전 락 버전입니다. 기타로 참 하면서 좀 약간 예, 밴드보다는 좀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기타 소리로 예, 같이 기타 치면서 불러주시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풍선 가겠습니다. 하늘 높이 달아
없을 때 하지만 괴로울 때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그만 나의 꿈들을 풍선에 가득 싣고 노차사라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룹이 불러서 히트를 쳤던 노래입니다. 예전에 히트 쳤죠. 최근에 뭐 이렇게 별로 방송을 안 하니까 잘 들으실 기회가 없을 거예요. 저희가 해마다 그래도 한 번씩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신납니다. 아주 막 디스코처럼 신나지 않지만 박수가 절로 나오는 노래니까 특히 좀 뒷박에 좀 박수 좀 쳐주면서 첫 박에 치지 마세요. 땅따당 뒷박에 자동으로 좀 쳐주십시오. 갑니다. 울리고 있을까?
글자 들리는 소리 취한 사람 젓가락 소리 아쉬움과 기뻐만 가는 소리 빈빈가에 파이프 소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소리 뭔가 바쁜 그 소리 새마을로 날아가는 소리 자가용차 글라소 소리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소리 다같이 랄랄라 할까요? 랄랄라 가요제 대상 받, 대학 가요제 대상 받았던 곡이라서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엔 듣기 힘든 노래 작품 하나에 난 아직도 널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여성 둘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저희 남성 둘이서 한번 부르는 것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키를 확 낮췄습니다.
76년도에 대학교제가 시작돼서 MBC 대학교제가 76년도에 그래서 11회, 87년 11회 대상곡이었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한 50년대 전으로 바로 순서 올라가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신중현 씨 곡으로만 만든 그 뮤지컬이 이렇게 뮤지컬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디서? 보고 오신 분들이 신중현 씨 노래를 잔뜩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펄스터즈가 많이 노래를 받았죠. 예, 빗속에요, 같이. 예, 이 노래는 이제 김건모 씨가 그 나중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좀 더 알려진 노래입니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행 가겠습니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행 연주로만 나오는 노래입니다.
다른 안개가 녹색이었어요. 안개 낀 밤에 대해 좀 우리의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네, 오늘도 예, 1, 2, 3부로 나눠서요. 저희가 좀 오전이 됐다. 앞에 또 부르고 예, 뒷부분에 찬조출을 하시는 분이 나와서 멋진 노래 또 불러주시고요. 3부는 저희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예, 노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 노래 예, 오늘 좀 약간 높은 노래들이 영향이 있어가지고 예, 좀 소리를 질러도 양해하시고 신나게 불러야 재밌으니까 너무 낮춰서 부르면 또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곡 그대로 높게 갑니다. 예, 김신우의 귀걸이에서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았길래 또 나훈아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나온다고 나훈아 씨 노래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또 잘 모르실 것 같아. 나훈아 씨 히트곡이 뭐 수백 곡이지만 이 노래는 또 많이 못 들었는데 노래 진짜 좋아서 저희가 자주 부릅니다.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을 눈물로 채워도 제목 기억 안 하시면 노래방에서 찾을, 아 요새는 시스템이 좋고 가사만 쳐도 나오죠. 옛날에는 책에 가사가, 시작 가사가 적혀 있었는데 언젠가는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다시 디지털 시스템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들려야 될게요. 마지막 곡으로 신나게 한번 보내드리고 저희 내려가면 또 게스트가 오셔가지고 저희 동호회가 저희가 산하에 두 개가 있는데요. 동호회 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아주 잘합니다. 그분들을 계속 찬조 측으로 모시고 있는데 오늘도 오시는 분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열대야의 집으로 가지 마시고 해변으로 가버리겠습니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설렁해지면 또 박수 안 나올까봐. 네, 저는 그 대신에 이제 기타를 그냥 베이스 기타 치듯이 옆에서 좀 맞춰만 드릴게요. 네, 소개, 자기소개 하시고서 가족들도 막 오신 것 같은데. 자, 해마다 올라오셨어요. 올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라오셔서 멋진 연주와 노래를 하셨었는데, 네, 이번엔 또 안 했던 또 새로운 노래. 또 사실 뭐 작년에 했던 것도 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뭘 하셨는지, 우리도 좀 맞출 때 도대체 작년에 뭐 했었는지 기억을 못해서 새로 골라가지고 맞췄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 그럼 자기 소개하시고 노래 제목 소개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타 치고 노래하면 밝은 세상. 네, 통기타 천국 영원한 연습생 최문행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곡 소개하시고요. 네, 노래할 거고요. 첫 번째 곡은 연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문세 씨 광화문 연가 해보겠습니다. 잘 못할 건데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조그만 교회당 양계단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의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위 천공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변진사치 숙녀에게 해보겠습니다. 네, 숙녀에게 두 곡 준비했는데 앵콜 나오면 하나 더 하고요. 안 나오면 안 나와도 더 할 거예요. 분명히 짜고 칠 것 같아서 무조건 하나 더 준비해왔으니까 더 들어주십시오. 숙녀에게 가겠습니다.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화면 끝에 잠든 밤 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계리 듣고 잘하시면 박수도 나오고 앵콜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두 곡 다 좀 느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냥 가면 여러분들 그냥 처져 계실까봐 신나는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예, 진성 씨의 알동역에서 갑니다. 예, 트로트를 뭐 트로트를 하냐고요? 예, 통기타로 트로트도 많이 부를 수 있어요. 저희도 이따가 3부 끝날 때 트로트 왕창 불러드릴 거니까 옛날 트로트, 우리는 요새 트로트 잘 몰라요. 옛날 분들은 옛날 트로트 좋아하죠. 다 됐습니까? 네. 자, 안동역. 안동역으로 가고 네. 우리 일산역으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우. 걱정이 난, 일어났다 나한테 좀, 아우, 앉아만 있으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아파요. 제가 엉덩이에 지금 살이 없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으면은 진짜 엉덩이가, 걱정 얘기할 동안 잠깐 일어났다 앉아. 아우, 엉덩이 되게 지금, 아, 왜 이렇게 엉덩이에 살이 없어. 박수 한번 주세요.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매주 금요일 날, 여기서, 호수공원에서 공연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일산에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만 하시는 것보다 문화적인 콘텐츠를 좀 마련하고자 저희가 13회 동안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빠지지 않고 예전에는 토요일날 했어요. 토요일날은 여기 꽉 차는데 그게 문제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로 픽스를 해놨어요. 아주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석양음악회도 하고 음악회를 만들어서 여기를 메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는 통기타를 통해서 전국에서 다 오는 그런 메카를 만들려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수 형님들도 여기 오셔서 같이 노래해주는 것도 후배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정말 운동도 하고 좋은 고양시에 공원도 있고 주변 여건이 되게 좋은데 친구분들이나 동창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공원에서 운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음악회도 또 요즘은 장수 100세까지 지내는 그런 나이를 통해서 정말 오래오래도록 추억이 남긴 또 그리고 연배들이 많으신 분들이 옛 추억의 노래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을 좀 저희가 좀 들려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같이 들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3분은 아주 신나는 옛날 디스코 노래들, 신나는 노래들로만 메들리로 엮었습니다. 메들리란 말은 노래를 끝까지 안 부르고 계속 여러 곡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같이 잘 따라오시고요. 또 리듬에 맞춰서 같이 춤도 추시고 요거 할 때 앞에 나와서 춤 추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춤 추시는 분 나오셨네. 자, 우리 응원 대학교 다닐 때 응원할 때 정말 제일 많이 지금도 뭐 프로야구 할 때 응원할 때 많이 쓰는 아리랑 목도 아리랑 목도 아니라 아리아리 동도 예, 야야야야야로 시작하는 원래 이 노래 이게 없는데 응원가를 하다 보니까 야야야로 시작합니다. 자, 같이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질러보시죠. 가사는 다 생각나실 거예요. 갑시다.
집에 걸어가기 힘듭니다. 네, 신나는 노래 계속 들려드릴게요. 아, 덥습니다. 네, 그 뒤에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벌레랑 개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데, 네, 주의하시고요. 아, 저번주에 저희가 뭐 SNS 그렇게 홍보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절대 없죠. 아, 홍보하신 분 있어요? 보낸 그 자료가, 그, 보낸 것만 있으면, 저희가 음반을 네, 끝나고 나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면 제가 음반으로 홍보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홍보 동창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 사진 찍어서 홍보하신 분들은 저희가 CD를 끝나고 저희 음반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반은 희귀한 음반이고 그리고 들어보시면 정말 소중한 음반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우리가 라이브로 하는 거를 녹음을 해놓은 거라 한참 추울 때 공연했던 곡이었는데 그래도 잘된 것만 골라서
네. 차에 들어놓고 가시면 오래 들어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타도. 이따 끝나고 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송창식 노래, 한 번쯤이란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오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나와 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하는 길이다 있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돌아보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겁먹은 너를 불러 뒤를 돌아보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 앞만 보며 남의 행태나 말 한번 붙여봤으면 손 한번 잡아봤으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으면 천천히 걸었으면 천천히 걸었으면. 매주 다른 곡을 이렇게 18곡, 20곡씩 갖고 새로운 곡을 나오는데 정말 많이 연습된 것도 둘이서 듀엣이라 혼자 부르면 편하게 부를 수 있는데 듀엣으로 부르는 거라 연습을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오시면 같은 곡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만 이렇게 골라서 어떤 곡을 좋아할지 한 몇백 곡이 있으니까 몇백 곡이 뭐 한 600, 700곡이 있어서 거기서 골라서 이렇게 한 곡만 곡씩 나옵니다. 좀 나중에 저를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떤 가수보다도 더 잘 부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연습이 좀 부족된 거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빈틈 안 나는 거지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고 항상 호수공원에는 꺽정이 붙돌이가 있다. 금요일 날만 오시면 비 오는 날만 빼고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통기타 라이브 공연을 합니다. 그 중에서 10월 달이나 9월 달쯤에 많은 가수분 통기타 가수분들을 모시고 석양음악회 꺽정이 푸돌이 석양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기에 꽉 차서 한번 와보시면 알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시에서 많이 지원 좀 해주셨으면 여기 매주 이렇게 가수분들을 게스트로 초대하면 여기가 명소가 될 텐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게 제가 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이번 바뀐 시장님이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여기에 정말 토끼타 포크 가수들을 좀 한 분씩 매주 이렇게 저랑 같이 제가 다 알고 계시니까 감들이 알고 있으니까 와서 하면 진짜 명소가 되고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박수를 주세요. 이렇게 대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같이 원하면 꿈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억정의 두더리가 정말 여기 고양시가 아니라 전국에서 통기타 메카로 누구나 와서 무료부를 보면서도 이 추억과 낭만을 찾고 정말 호수공원 고양시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 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으시기 참 주고 흘렀는데요. 날씨가 그렇습니다. 별대합니다. 예, 별래의 별노래 다 합니다. 저희 이은하 씨 노래 하나 할게요. 진짜 별노래를 다 합니다. 별노래. 이런 노래 우리 하면 안 되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노래 했기 때문에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제목 되게 되죠. 예, 같이 하겠습니다. 죽어서 예, 그 이은하 씨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동시에 같이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다음 노래는 신나는 노래.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송골매. 오늘 유난히 또 밴드 노래를 많이 가져왔군요. 예, 제가 그걸 부르는데 부르다 보니까 밴드분들이 좀 몰렸네요. 자,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하겠습니다.
멋진 그대 모습이 내 마음을 빼앗아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토요일날면은 굉장히들 많은 분들이 좋은 공연을 구경할 텐데 어떻게 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좋은 팀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제가 공연 기획을 많이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돼서 이렇게 여기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 모시고 오면 정말 더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우니까 기타도 무겁네요. 네. 기타도 무겁고 잠시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이 밤에 딱 어울리는 문 리버 하모니카 연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2층 한번 딱 나오는 바람에 헷갈렸어요. 헷갈려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갔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가는 무더운 날에는 이렇게 조명 아래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 저도 지금 땀이 다 젖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땀이 젖어야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이렇게 안 나오면 이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오실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노래 한번 불러보는 게 많은 분들이 열망하고 있고 꿈인데 연습 이렇게 많이 하셔도 잘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오래도록 해서 통기타가 좀 익어서 좀 노래하기가 좀 쉬운데 그래도 하모니카 불고 이렇게 기타 치려면 힘드네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팝송 노래는 안 부르고 연주만 하나 하실까봐 팝송 사바네가 펑클의 에콘더 파사 노래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네, 아까 얘기했듯이 네, 신나는 옛날 뽕짝 그러니까 뽕짝으로 이제 뽕짝으로 안 불러도 뽕짝 안 불러도 오늘 신나게 불러도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네, 이미자 씨 노래와 조미미 씨 노래 최고의 대표곡들을 불러드릴게요. 네, 신나게 갑시다.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네.
고량 민속에서 왔다는데 마지막으로 한곡 부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좀 늦었는데 좀 늦게 시작했는데 아름다운 강산을 저희가 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향일보인가요? 그 카메라를 촬영하러 오셨는데 수고들 많으셨어요. 정말 13년 동안 있는데도 모르셨대요. 잘 모르셨대는데 참 많이 홍보해서서 고향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동참하면서 같이 웃고 즐기는 그러한 그 통기타 라이브 공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감소를 들려드리고 저희는 올라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모시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가자.